안녕, 나준 나. 오늘은 형제들이 용서한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어낼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셉을 모든 백성 위에 다시 있는 통치자로 세워주었어요. 요셉 말대로 7년 동안 국지가 열매를 풍성히 열리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두둑해 주었어요. 곧 7년이 지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훗날이 왔어요. 이집트에서 요셉 덕분에 곡진이 많았지요. 형제는 사는 곳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제는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어요. 곡식에서 살아온 형제는 왕국의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제는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수 없었어요. 요셉은 곡식을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 나라에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러 온 첩자였구나.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형들이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저희의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제는 아직도 서로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 배는 곡식을 사러 온 축제가 아니라 것을 알수록 만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이 형들이 죄를 많이 잊지 않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요셉은 형들의 아버지가 동생 베냐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이 형들이 곡식에 넉넉히 주고 형이 갈수 있게 해주었어요. 곡식도 사러 온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은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은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들,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저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요셉이 형제에게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잠깐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소녀 미래함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은 이스라엘 소녀예요. 미리암 집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남자아기를 담아 모두 죽으라고 명령했어요. 응애응애 말이 안 되는 미리암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이 나왔어요. 엄마가 아기를 아무르보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눕히고 강물을 떠내보았어요. 내가 우리 아기가 함께 있을래요. 미리암이 말했어요. 미리암 용감한 여자 아이였어요. 미리암은 바구니를 따라서 몰래 쫓겨갔어요.
응애 아기가 막 울었어요. 곧 어떤 여자가 신으로 방에 다녀왔어요. 그 여자는 20대의 공주였어요. 바구니에 있네. 공주의 바구니 속에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이 귀여운 아기를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말했어요. 강물을 건넜으니 아기의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는 강물의 건진아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공주가 걱정했어요.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빠르게 공주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말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의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하고 엄마를 소개했어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아는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가 부탁했어요. 이 아이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래한 날이 용감하게 도와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누나 미래함께 말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불타는 너의 마음. 출애굽기 2절 4장. 어느덧 모세는 40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20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요즘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죽였어요. 이집트 바로 왕은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게 신하게 지내고 모세는 고개를 거론도 하고 역대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살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집트의 종을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걱정이 돼서 몹시 슬펐어요. 모세는 자기가 양태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세 혼자서 말했어요. 나는 양태를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에서 왕이 힘들게 고생해야 해. 그 사람들 하고 싶은데 대로 아무 살 수가 없어. 너가 그러니까 좋을까?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야. 오늘도 모세는 땅대리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떨기나무가 풀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때에서 돌아가라.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더라. 이제 옛날 아브라함 약속했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보여주시고 씩씩하게
잘 말했어요. 형 아우는 같이 가라고 해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집트로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하지만 모세는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